Signore sia con voi. Dal Vangelo secondo Luca. In quel giorno si avvicinarono a Gesù alcuni farisei a dirgli parti e vattene via di qui perché Erode ti vuole uccidere e gli rispose andate a dire a quella volpe, ecco, io schiaccio i demoni e compio guarigioni oggi e domani e il terzo giorno avrò finito. Però è necessario che oggi, domani e il giorno seguente io vada per la mia strada perché non è possibile che un profeta muoia fuori di, Ger di Gerusalemme. Gerusalemme, Gerusalemme, che uccidi i profeti e i lapidi coloro che sono mandati a te. Quante volte ho voluto raccogliere i tuoi figli come una gallina la sua? covata sotto le ali e voi non avete voluto. Ecco la vostra casa vi viene lasciata deserta. Vi dico infatti che non mi vedrete più fino al tempo in cui direte benedetto colui che viene nel nome del Signo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복음에서 우리는 바리사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올감에 빠뜨리려고 늘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 그분을 단죄하려고 하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가이파나 사제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위선자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겉으로만 열심한척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옷을 두르고 열심한척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무덤을 회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예수님은 복음 곳곳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단체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심하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군중은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사이들이 회개했었다면, 오늘 이 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사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세요.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실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아에서 헤로데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등자는 등잔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다 비춰야 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헤로데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외 여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끄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이미 죽이고 나서 그는 늘 불안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를 보고 백성은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들은 찾아와서 숨으세요라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충격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놀라게 해서 이 갈릴레아 지역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회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에게 을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파헤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것은 유... 태인들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동시대 때도 여우는 그렇게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영 영악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대단한 힘센 동물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영악했습니다. 늑대나 사자 같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헤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아주 교활했고, 그는 자신이 상상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지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소녀에게 자신의 왕국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늘,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마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해로의그 프로젝트에 당신의 계획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성부의 계획대로 살아가십니다. 끝까지 한가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전 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죽이기까지 하는 너"라고 했습니다. "암탉의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든,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예루살렘아, 바로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다. 경고의 의미로 보낸 예언자들을 죽였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 후회계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늘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대했을 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부드럽고 감미롭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년 동안 몇년 동안 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시간을 한다 해도 그 죄를 고해하지 않고 그 죄를 완벽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 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 안에서 영적인 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탉의 병아리들을 날개미들어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곳곳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분의 설교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포도원에 관한 것 혹은 이렇게 병아리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혹은 씨 겨자씨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 암탉은 제 몸으로 이러한 병아리들을 날개에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날개로 이런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습니다. 암탉은 늘이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품고 있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태아 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에 생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여성들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태아에는 이런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들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이런 의견과 주장에 찬성하시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24시간 내내 일을 하다시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절을 하게 됩니다.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항구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동시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 있어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하느님의 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무관심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들. 그들은 기쁜 소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거나 수락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것, 그분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이 유럽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해소가 점차적으로 비어가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러나 이건 메주거리에, 지금은 순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거리에 성당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고해소에는 늘그이 고해소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만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원의로 갈때하느님의 사랑에 품에 안길 때 자신들은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돌아가고 기도로 되돌아오라고 성모님께서는 초.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은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태인들처럼 이 40년 동안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기간 내내 그들처럼 기회를 잃는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이면 어떤 사람은 난 내년부터 기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내년이면 더 나이가 들어서 로사료 로사리오 기도할 로사리오기도도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속한 시간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선택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수백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곳에 십자가 산과 발현한 덕의 모든 돌들조차도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맨발을 벗고 오르면서 올랐던 것을 이 돌들이 증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을 잃지 맙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다라고 하는 그 성부님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어떤 사제의 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백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수도자 사제들의 예해중에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도 이곳에서 성소를 사제 성소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처음 메주거리에 오셨던 것은 젊은 청년으로 이곳에 왔었는데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주거리에 찾아왔을 때는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1년 뒤에 이곳을 다시 찾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제 로 살아가겠다고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 사제로 이곳을 찾아오고 오,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내 친구들도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족들조차도 제 자신도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매주 거래를 순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매료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이 자연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례를 하면서 이러한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곳 미주거리의 순례 자체를 저는 부정했었고 거부했었고 이곳에서 로사오기도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가정 안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메주거리에서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 그것이 제가 항상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며칠 동안만 이곳에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4개월이나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산에서 저는 사진 송소를 받았습니다.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제가 무엇을,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누구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한 이 사제 성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4개월 동안의 매주거리의 순례가 저에게는 정화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정말 너무나도 감미롭고 부드러운 성모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사제직은 섬기는 것이라는 바로 그 직무 그 정체성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 중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저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답을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주로 살 행활하고 있는 것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주님의 길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한 가정 안에서 굉장히 오랜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의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부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경험담은 수백 명 수백 명의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를 하시면서 이곳에서 성소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확산시키신 많은 분들 그래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충만한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눈을 통해서 나오고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를 찾아오신 순례자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기가 은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과 이 은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의 시기를 계속 지속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총의 시기를 연장하고 지속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물과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들어올릴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튜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튜브 또 하나님께서는 그 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 보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합시다. 간단한 기도를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한 기도는 사랑을 다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천합니다. 그분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회개할 자격도 없지만 그분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작이오 끝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살인을 조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참여합시다. 아멘.